안녕하세요, 니꼬레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아, 눈치채셨네요. 오늘은 딱 보이는 게 art, 예술이란 미술이란 미술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뒤에 책 중에서 소개해드린 책도 있고 아닌데요. 소개 안 해드린 책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책으로 The Art Lesson. 이 책은 작가가 토미 드 파울라인데요. 워낙 유명하시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에도 나와요. 이 책은 자서전적인 이야기예요. 토미 드 파울라 본인 자신이 어릴 때 화가가 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반은 할머니 쪽이, 반은 아일랜드계, 반은 이탈리아계예요. 그래서 양쪽 피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분의 책에는 뭐빵 이야기라든지 이탈리아 빵 이야기인가요? 그빵 이야기도 많고요. 또 이분은 레전드, 전설에 대해서도 많이 쓰셨어요. 레전드 오브 블루베리인가 읽고요. 그 전설에 대한 책도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저희는 전집으로 이렇게 전설만 모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도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겠지만 제가 그 무엇보다도 토미 드 파울라 여러 책이 있고 왼발 오른발도 있고 유명한 그분 중에서도 저는 클라운 오브 가시요. 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클라운 그 광대에 얽힌 이야기예요. 그책꼭 소개 시간 되면 소개해 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고요. 그첫 책으로서 이분의 첫 책으로서 토미 드 파울라 이야기는 흥미롭게 한번 그림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읽어볼 수 있는 책 한번 소개해 드릴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보세요. 본인 이야기, 토미의 이야기인데요. 짠. 이렇게. 워낙 그림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많이 해요. 미술 좋아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온갖 다방에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토미가 영향을 받은 책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어릴 때는 이 사촌 쌍둥이 누나가 있는데요. 그 누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 누나들이 이래요. 이 누나들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아트 레슨을 받고 있는 누나들이었어요. 그 누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Don't do that copy. 카피를 하지 마. 그냥 practice 하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카피는 안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터미도 자기만의 그림을 계속 그리죠. 사방에 그려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토미의 그림을 벽에 다 그려놓고 여기 아일랜드계 또 이탈리아계 할머니까지 다 액자까지 해놓으셔서 이렇게 손자의 그림을 그려놓으십니다. 붙여놓은. 근데 어느 날은 또 침대 시트 잔은 뜨고대도 그림을 그려놔요. 그래서 엄마가 No more painting 하고 경고도 주고요. 아빠도 No more 벽에까지 그리니까 No more painting 이렇게 경고 주는 일까지 생기는데요. 그래도 가족의 지지를 받고 토미는 학교 가면 아트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트 클래스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 1년 후에나 된대요. 그래서 좀 기대하고 아트 선생님도 1년 후에 배우게 될 아트 선생님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데요.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그 전에 이제 토미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가요. 그 크레올라인가요? 48색 뭐 64색 있잖아요. 그 많은 색깔들이 있는 크레용을 선물 받습니다. 너무 기분 좋지요. 아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드디어 아트 시간이 왔는데요. 딱 아트 시간에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그 65가지, 60몇 가지, 몇 가지 수는 안 나는데 그 많은, 64였네요. 맞아요. 64가지 색을 못 쓰게 해요. 모드는 8가지 색 학교에서 쓰는 것만 쓸수 있어. 하고요. 선생님이 금지를 하죠. 너무 실망을 하지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트 시간에 페이퍼를 한 장만 줬다고 해요. 딱한 장만 주고 그리라고 했대요. 그런 것들이 제한된 것이 토미는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선물 받은 크레용을 몰래 뱃속에 넣어가지고 학교로 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금지받고. 드디어 아트 클래스 선생님이 소개됩니다. 선생님이 소개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선생님이 첫날 그렇게 기대하던 선생님이 이래요. 이제는 땡스 기병이 다가오니까
필그램 그 개척자들을 그리고 터키도 그려봐 하고 선생님 그려줄게 따라해봐 이거 그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죠. 카피? 카피라니 복사는 안 된다고 나는 아는데 아티스트는 그 복사하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의 on his own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따지면서 전 못 그려요 하고 팔짱 끼고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애가 그림을 안 그린다는데 담임선생님과 회의를 해서 묘안이 떠오르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 선생님이 이건 아트 시간이니까 너만 특별하게 뭘 해줄 순 없어. 그렇지만 네가 이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지시하는 필그램하고 터키를 그리면 나머지 한 장 페이퍼를 더 줄게. 거기에다가는 너의 그림을 그려. On your own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래? 그랬더니 너무 기분 좋아하죠, 쪼미가. 그럼요 해서 그림이 나오지요. 바로 예, 필그램하고 터키를 그린 거고요. 한 장은 on his own 자신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토미는 만족해 하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draw pictures he did still does 하면서 이렇게 화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우신가요? 예, 다시 읽으니까 저도 흥미롭고 재밌던데요. 전 저 아트 클래스 하면서 딱 이 Harold and the Purple Crayon 생각을 못했는데요. 딱 떠올랐어요. 아이들 그림 이야기 하면 딱 떠오르는 Harold and the Purple Crayon. 이 책은 정말 오래된 책이죠. 이렇게 챕터북으로 짧게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책을 보면 한 아이가 어린 아이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퍼플 크레용을 가지고 무한대로 그리는 이야기. 어느 날 이 헤럴드가 for a walk 가는데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퍼플 크레용을 가서 달빛이든 뭐든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죠. 다 재밌어요. 근데 내용은 긴데 글이 하나하나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라면 엄마가 이렇게 그림 보면서 사랑스러운 아이 이야기 그려주시고 무한대로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 그려주시고 글을 아는 아이라면 그냥 쫙 본인이 읽게 하면 길지만 재밌는 이야기 쉬운 이야기 아 정말 사랑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Harold and the Purple Crayon 꼭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Art is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No One Saw도 두 글의 같은 작가예요. 같은 작가인데 명화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명화에 대해 관심 가질 수 있는 이야기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빈센트 반베어를 아시나요? 해서 제가 빈센트 반고 책인데 For the Love of Vincent인데요. 이 책은 반베어 해서 이렇게 베어가 나와요. 빈센트 반베어라는 베어가 나오는 책인데요. 이렇게 패러디한 작품이에요. 그의 작품을 거의 비슷하게 다 그려놨는데 실제 작품과 비교하면 되는 책인데 정말 사랑스럽게 베어 반베어를 알 수 있는 책 반고우도 역시 알 수 있겠죠. 예, 제가 새 책은 이미 소개해드렸으니까 한번 제가 링크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아이들에게 읽혀주시면 아트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다른 책도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른 책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트 책 다음에 소개해 드릴 책들 있는데요. 이렇게 대충 가져왔는데 다 정리해서 그 많은 책들 없지만 재밌는 아트 책 다음에 이 중에서 뽑아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해서 봐주시고요. That's all for today. Bye. See you next time.